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기온이 오락가락하고 날씨도 건조하고 미세먼지도 점점 심해지는 걸 보면 봄이 오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저는 평소에는 피부가 진짜 건강한 편이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렇게 1년에 두 번씩은 피부가 꼭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피부가 진짜 엄청 심하게 뒤집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용하면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제품들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화장품들만으로 이렇게 피부가 완전히 진정되었다기보다는 저는 한 이틀 정도 피부과에서 처방받았던 약도 같이 발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이제 피부가 민감할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 피부를 좀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뒤집어졌던 피부 상태가 진정되는 사진이랑 함께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품들 소개하기 전에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다가 좀 나아지는 과정들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요. 제일 심했던 거는 사실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에는 보이는 걸 떠나서 피부가 너무 아프고 불편했기 때문에 진짜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했어요. 피지가 엄청 많이 쌓이고 모공도 다 열리고 피부 속은 당기고 열감도 진짜 엄청 심하게 올라오고 피부가 되게 딱딱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까지 제가 예전에 피부과에서 이럴 때 바르라고 처방받아놨던 약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발랐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진정 케어 제품들도 금요일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토요일에 찍어둔 피부 사진인데 사실 사진으로는 막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거든요. 여전히 피부가 엄청 딱딱하고 막 오돌도돌하게 올라와 있고 빨갛고 유분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진정 케어 이 제품들도 같이 사용을 했더니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와 진짜 많이 가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는데 일요일에 외출을 해가지고 막 찬바람 맞고 건조한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열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딱딱해지거나 피지가 생기거나 빨갛게 막 오돌도돌한 게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스킨케어로만 조금 더 열심히 케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붉은기도 거의 가라앉아 있고 건조함도 좀 줄었고 유분감도 완전히 줄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찍고 있는 지금은 수요일인데 멀쩡한 피부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사진이랑 해가지고 그 과정을 좀 보여드렸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제품들을 사용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도 이틀 정도 얇게 함께 발라줬다는 거 꼭 참고해주세요. 일단 스킨케어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거 진정케어로 굉장히 유명한 비플레인의 시카테롤 라인이에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아마 이거 추천을 한번 받았거나 이미 한번 써봤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단계에서는 이 시카테롤 토너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닥토로 써도 되고 흡토로 써도 되고 토너 팩으로 써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흡수시켜서만 사용을 했고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사용했어요. 저처럼 피부가 진짜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외출하고 돌아와서 일시적으로 자극받은 정도의 상태라면 레이어링보다는 토너 팩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진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민감한 피부라서 이거를 데일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에 듬뿍 적셔서 닦아내는 닥토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민감한 피부라면 화장품도 되게 보들보들한 걸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집에 보들보들한 화장품도 없고 스킨팩을 할 만한 화장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레이어링을 해서 썼는데 제가 그렇게 써보니까 이거는 민감할 때 팩으로 써도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피부에 얹어보고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은 팩으로 사용하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시카테롤 라인 제품 세 개가 다 제형이 좀 독특한데 이 토너는 밀도가 높으면서도 점성은 없고 부드럽게 흡수되고 되게 빨리 흡수되면서 수분감을 진짜 가득 깊게 채워주는데 무겁지는 않은 타입이에요. 사용하고 나서 피부에 남는 끈적임이나 답답함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피부를 되게 편안하고 가볍게 만들어주면서 레이어링을 했을 때도 보습이 이렇게 착착착 쌓이는 느낌이 들어서 세안 직후에 바로 수분을 채워주기 너무 좋았어요. 이게 병풀 추출물이 97.99% 함유된 진짜 진한 토너인데 전성분은 또 3개밖에 없대요. 민감하거나 여드름 피부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순한 토너라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민감해진 피부 상태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었고 이게 특히 피부 민감함을 유발하는 건조, 과다피지, 모공, 붉은기까지 이렇게 스마트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마침 그 나열된 모든 증상들이 저의 증상과 똑같아서 더 잘 맞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시카테롤 토너를 3번 정도
레이어링하고 나서는 이 단단했던 피부가 조금 말랑하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카테롤 앰플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촘촘하고 밀도 높은 제형이고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서 저는 두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시카테롤 앰플은 속보습을 정말 잘 채워주는 앰플인데요. 토너가 약간 피부를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었다면 앰플은 그 유연해진 피부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피부 속의 수분감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막 맨들거리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끈적이지도 않는 적당한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에 피부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아까 토너를 팩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 앰플도 팩으로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토너 팩보다는 조금 더 농도가 있는 팩을 원하신다면 이 앰플을 화장품에 적셔가지고 팩으로 사용하는 거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카테롤 크림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젤 타입인데 약간 꾸덕한 젤 타입이에요. 되게 산뜻하게 펴발리고 피부도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보습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특히 토너, 앰플, 크림 이렇게 함께 사용을 했을 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채워놓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토너랑 앰플도 전체적으로 피부 열감을 좀 낮춰주기는 하는데 특히 이 크림을 발랐을 때 피부가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열감이 확 낮아져가지고 피부가 되게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인위적인 차가운 쿨링감이 있는 건 아니고 미지근한 물을 피부에 한 겹 얇게 발랐을 때 물기가 날아가면서 피부가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드럽게 피부 온도가 서늘해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앰플이랑 크림은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그때는 솔직히 피부가 건강해서 이렇게 막 별다른 엄청난 진정 효과를 느끼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와 굉장히 순하고 편안하구나 하는 생각으로 반 정도 쓰다가 이제 지겨워져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거 써볼 사람 있냐 해서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니까 진짜 너무 편안하고 진정도 잘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피부 민감해질 때마다 꺼내서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플레인 시카테롤 라인은 세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꼭 이렇게 세트로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 스킨케어 말고도 제가 중간중간에 잘 사용했던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샤 개똥쑥 스팟팩인데 이게 지금 몇 통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세일할 때마다 항상 세 통씩 쟁여놓고 쓰거든요. 이렇게 민감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평소에도 그냥 운동 다녀와서 피부에 열 올랐거나 약간 얼굴이 더운 것 같다 이럴 때 잘 쓰는 제품인데 밀착력도 좋고 패드 크기도 크고 피부 열감도 부드럽게 잘 낮춰주면서 피부가 진짜 민감할 때 사용해도 자극이 없는 팩이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민감해져 있는 그런 피부일 때는 이거 하나로도 진정이 확 되지만 이렇게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는 이것만으로 진정이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어쨌든 열감을 낮춰주고 올려두었을 때 피부도 굉장히 편안해서 무난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피부 속은 당기고 피부 겉에는 막 유분이 많이 나오는 이 상태에서 이 속건조를 안 잡아주면 계속해서 과다피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틈틈이 보습을 진짜 잘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미스트도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했는데 일단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는 진정 보습에 효과 좋은 미스트로 이미 엄청 유명하죠. 그리고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얘는 유분감이 진짜 아주 살짝 느껴지는데 그 유분감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를 더 잘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뿌리고 나서 피부 열감이 확 낮아집니다. 보습감도 꽤 깊고 되게 오래가는 편이라서 피부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뿌려주기 너무 좋은데 분사력이 너무 좋아요. 되게 고르게 나오는 스프레이 타입이긴 한데 밖에서 왜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뿌리려고 그러면은 약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는 집에서만 틈틈이 사용을 하고 외출을 할 때에는 에스테던 셀룰러 워터 미스트를 들고 다녔습니다. 계속 재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엄청 고운 안개 분사고 이게 사라라락 뿌려지는 타입이라서 카페 같은 데서도 진짜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아니면 편하게 뿌릴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고 나서 피부 열감이 낮아져요. 수분감만 있는 타입이긴 한데 그 수분감이 굉장히 꽉 찬 느낌이라서 보습력도 괜찮고 끈적임도 없고 데일리 미스트로도 그냥 쓰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크긴 한데 이거 말고 원래 조그만한 미니 사이즈도 있거든요. 밖에서 들고 다닐 때 쓰실 생각이면은 조그만한 거 사는 거를 저는 추천할게요. 이렇게 제
제가 사용하면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던 진정케어 제품들은 이 정도인데 피부과에 가서 의사선생님이랑 꼭 상담하고 적절한 약을 받아서 바르거나 먹거나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홈케어만으로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꼭 피부과 방문해보시는 거를 추천하고 그 외에도 이제 얼굴에 열이 오르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씻지 않는 거 진짜 중요하고 얼굴에 이렇게 열 오를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도 좀 참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과다 피지 상태가 됐을 때는 약산성품 클렌징보다는 약 알칼리성 그냥 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겉도는 유분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스킨케어를 다시 처음부터 쌓는 게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던 약산성품 클렌징을 썼는데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은 비누도 한번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피부가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피부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로도 조금 도움을 받았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본 저의 진정케어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